어서들 들어오세요. 이제 차 타러 가시죠. 예예 예, 잠깐 하나만 더 올리고요. 오! 저에게 가득, 저에게 목숨처럼 소중한 이 피켓들. 자, 시민 여러분, 안진걸TV를 사랑해주신 이 시민 여러분, 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에 분노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이곳은 여수 밤바다로 너무나 유명한 전남 여수, 그 중에서도 여천역입니다. 평디 PD님과 저는 무려 4시간 가까운, 기차를 타고, 정말 피곤하지만 내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곳 여수에서 조계원 민주당 부대변인, 예전에 경기도 이재명 지사 정책수석을 했던 분인데요. 그분이 300일째 지금 윤석열 퇴진 1인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여수 밤바다, 여수 바다의 아름다운 그런 생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핵폐수 반대 서명운동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 300일 동안 이렇게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와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덩디 PD님과 제가 그쪽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여수 기본사의 창립식 겸 북콘서트도 한다는 거예요. 자, 덩디 PD님 타세요. 제가 저쪽으로 탈게요. 예. 제가 이쪽으로 타고요. 아, 여러분, 안진걸TV 역사상 최초로 드라이브, 이걸 뭐라 하죠? 드라이브인이라고 하나요? 아, 예. 생방송인 드라이브 안진걸입니다. 여천역 보셨죠, 여러분? 방금 저는 이 생방송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지금 앞에는 우리 조계원 민주당 부대변인 참모께서 저희를 이렇게 실어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여수 토박이신가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여수는 밤바다 이전에도 사실 너무 유명했는데 밤바다 때문에 더 유명해진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분이 누구죠? 그 노래 장범준. 예. 그분이 여수분이죠? 아니요, 광주분. 아, 아니 여수분으로 소문이 났는데 광주분인데. 선생님 잠깐만요. 그 혹시 가방 뒤에 있나요? 예. 아, 여기에서 그냥 차라리 그걸 꺼내야겠다. 끊어질라 그러나요? 라이트를 이렇게 올려놓을까?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이게 안 켜지네요. 고장났군요. 예. 예, 지금 우리 여수에서 어렵게 살고 계시는 농담이고요. 예. 여러분, 이게 안진걸TV 역사상 최초로 시도하는 드라이브인 생방송입니다. 덩디님이 고생하고 계시네요. 자, 오늘은 여기서 저희가 안진걸TV 사람 속으로 조계원 민주당 부대변인, 전 경기도 이재명 지사 정책수석, 그리고 예전에도 성대 총학생장도 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분입니다. 아주 인품도 좋으시고요. 요소에서 또 큰 정치, 좋은 정책도 고민하고 계시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여수 기본사의 창립식 겸 기본사의 를 널리 알리는 세미나를 하는데, 여러분, 글쎄,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오시고요. 강의원 더민주혁신회의 사무총장도 오시고, 그 다음에 강남 교수님도 오시고, 대단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원래 와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 촛불집회도 있고, 또 시동익히 박시동 평론가님이랑 이광수 복독방 대표님이랑 방송도 해야 되고, 책 쓰는 모임도 해야 되고, 일정이 도저히 안 돼갖고 제가 양해를 구하고 오늘 내려온 겁니다. 안 그래도 왔어야 되는데, 세미나도 뭐, 우와! 갑자기, 와, 이거 갑자기 그 범인 잡을 때 확 튀는 것 같은, 제가 순간 범죄자 된 것 같은데요? 저는 뭐,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가다가 이제 그 기본사의 세미나는, 네, 우리 선생님께서 보여주실 거죠?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지금 조계원 부대변인은 어디서 1인실 하고 있어요? 대략 여천 부영 3단지 앞에서 여천, 그러니까 여수 시내, 예. 여천 부영 3단지 거기가 이제 그 번화가인가 아니면, 예, 제일 유동인구가 번화가 많은, 예, 맞습니다. 아, 번화가 유동인구가 많은 데서, 예, 예. 1인실도 하시고 서명운동도 하고 계시고, 예, 맞습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예, 지금 어서들 들어오십시오. 예. 안진걸TV 역사상 최초의, 아, 인사이트TV도 같이 틀고 있나요, 지금? 아, 안 틀걸요? 아, 인사이트TV 강민수 대표님, 같이 드셔도 됩니다. 여수 밤바다 좀 이따가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아, 시선은 거길 봐.
자, 저는 자락깨나 어제도 민주당이랑 홍익표 원내대표랑 박주민 수석부대표랑 국정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 특검 촉구 간담회를 했죠. 언론에 나왔고요. 저는 자락깨나 고속도로 게이트 검찰 독재 민주파계 검찰 독재 윤석열을 타도하자. 할 수만 있으면 총선 전에 끌어내려야 되는데 안 되면 총선 때 심판하자. 그럼 총선 때 심판 끌어내려고 하면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의 투쟁이 더 거세게 일어나야 됩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게 많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총선 전에 끌어내는 게 어렵다면 총선 때 정말 민주당이 대혁신하고 세대교체, 인물교체해서 아주 좋은 분들이 되고 나가야 됩니다. 기존의 그런 기득권이나 구태로는 유권자들,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가 어려울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그 4개 기관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이 국민의힘한테 한참 지지를 뒤지는 것 같습니다. 충격적이죠. 민심이란 건 그런 것 같아요. 민주당이 제대로 혁신 안 하고 또 막 실언을 반복하고 이상한 현수막 시안이 공개되고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마음이 떠나는 거죠. 일시적으로라도.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고 국민을 받들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그냥 길거리 유튜버이고 조그만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지만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타도하자 퇴진하라고 강하게 구호를 외치지만 그러나 어떤 약자나 어떤 특정 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상처를 주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 좋은 교훈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모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에 맞서 싸우는 것은 더 강하게 더 치열하게 하더라도 전체 국민을 보면서 항상 최소한의 어떤 품격, 예의 그리고 사회통합적 마인드는 늘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도 좀 들더라고요. 오늘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한테 오차 범위 밖으로 한참 뒤지고 나는 거 나왔고요. 다음 총선에 정권을 지지할 것이냐 견제할 것이냐 반반으로 나왔어요. 물론 어제 YTN 조사가 저는 더 맞다고 보는데 지지율은 30%, 부정 여론이 66%. 그러면 이른바 탄핵 그 선인 300명 중에서 200명의 의원들이 찬성해야 되는 딱 66%잖아요. 민심이 지금 66%까지 부정률을 치솟은 걸로 봤을 때 이제 지금도 영국에 가서 무슨 예포를 받고 순방이 민생이라는 헛소리를 짓거리고 이렇게 되면 결국 국민들의 민심은 더욱 싸늘해지는 거죠. 이상민 장관은 애 데리고 간 겁니까 도대체? 지금 행정전산만 다 복구도 안 됐죠? 그리고 본인이 진상규명하고 책임도 져야 되고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하나도 없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갑자기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해놓고는 영국엔 따라가 버린 겁니다. 오늘 스픽스 토론하는데 거기서 한 보수 패널이 그러더라고요. 한 명씩 술친구 데리고 와서 밤에 술 먹는 거로 데리고 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진짜 저명한 보수 패널도 그렇게 저격을 해버리더라고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행안부 장관이 따라갈 일이 없다. 지금 전산망이 마비가 됐는데 정부 전산망이 어디 가냐. 뭐 이런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여기는 여수 여천역에서 무슨 동이에요, 선생님? 쌍봉동이라고. 아, 쌍봉동. 조계영 부대변인이 예. 아침마다 일인시위한 곳이죠. 그렇죠. 300일 가까이 윤석열 퇴진과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 반대 일인시를 예. 하고 있는 곳으로 우리 가고 있는 거네요. 예, 예.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여수 기본사회 창립 기념 세미나가 있는 곳을 그 대형 현수막에 걸려 있는 곳도 지나가는 거고요. 예, 저기 바로 앞에. 예, 예. 용해인 기본소 오후 몇 시야죠? 토요일 오후 3시인가요? 예. 예,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못 오시는 오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만약 못 오시더라도 오 여기네요. 저기 잠깐 보여주 야 영혜인 대표님, 강남 이사장님, 강희원 사무총장님, 조기현 대변인님. 아, 못 보셨나요? 아, 저는 봤어요. 저는 봤어요. 저거 이제 걸어놓은 거네요. 예, 예. 장소는 어디예요? 학생 전라남도 학생 교육문화회관. 아, 전 여수시에 예. 전라남도 학생 교육 학생 교육 문화회관 무선에 있습니다. 아, 오후 3시 예. 무선동. 예. 무선에 있다니까 무선으로 세미나 참여할 수 있다라고 제가 순간 아재 개그를 해 봅니다. 여수시 무선동에 있군요. 예. 전남 학생 교육 문화회관 이번 주 토요일 3시에 대단합니다, 여러분.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대표님, 그다음에 복지국가 기본소득의 이론적 틀, 실천적 틀을 만들고 계시는 한신대학교의 강남은 교수님, 그리고 민주당 혁신과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강의원 사무총장님, 그리고 조기현 부대변인 네 분이, 원래 저기에 저도 있었는데 제가 토요일날 진짜 촛불집회도 가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시동 경제평론가님하고 이광수 경제평론가님하고 방송도 두 개나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책을 제가 쓰려고 그래요. 책 모임도 있어가지고 도저히 내려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다른 출판 기념회도 또 못 내려가니까 하나 더 들려야 되고요. 와 진짜 요즘에 투쟁해야죠. 방송해야죠. 혁신적인 정치인들 응원하러 와야죠. 또 책 써야죠. 그 와중에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어저께 이재명 대표님이 청년단체들하고 같이 청년 대중교통 패스 3만원 그거 예산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너무 잘하는 겁니다. 왜 청년만 하냐라는 지적이 있으니까 이교 정책위원장이 바로 국민은 5만원 패스로 하겠다. 저는 청년 3만원, 국민 4만원 정도로 해서 반드시 민주당이 무제한으로 우리 서민들, 중산층들, 국민들께서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도록 돈을 안 내겠다는 게 아니잖아. 평소에 세금도 다 내고 있고요. 거기다가 한 달에 3만원, 청년들은 또 학생들은 그다음에 성인들은 4만원은 내고 그렇게 해서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이 말한 기후동행 카드는 6만 5천 원이나 내야 돼요. 그럼 6만 5천 원이면 여러분 지금 한 하루에 1,500원 버스 기본요금 1,500원 기준으로 두 번 다 하면 3,000원이잖아요. 그럼 6만 5천 원을 이득을 보려면 최소 22번을 다 이용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22일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000원씩 22일이면 6만 6천 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버스 두 번 22일을 풀로 차면 6만 6천 원이 되고 그 다음부터 탈수록 이제 비용이 세브가 되는 것인데 그게 도움은 되겠죠 당연히. 하지만 뭐 한 30분 탔다 30번 버스나 지하철을 그러면 8번 정도 더 탄 거니까 8일 정도 더 탄 거니까 그러면 계산해보면 2,400원? 아니죠. 그러니까 22일을 타면 66,000원이고 8일을 더 탔다 그러면 8일 타고 3,000원이니까 24,000원 24,000원은 이득을 보는 건데 30번을 탔을 때 물론 24,000원도 매우 소중하죠. 그렇지만 좀 더 이참에 정부랑 지자체 힘을 합쳐서 청년들은 3만원 정도로 우리 국민들은 4만원 정도로 패스를 끊으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당연히 에너지도 엄청 절약이 되고요. 서민 중산층들의 가정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을 다들 이용하니까 교통체증도 막고 기름 낭비도 막지 않겠어요? 지금 조기훈 대변님이 이 어둠 속에서 야 연설도 하고 계시네. 바로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평디 PD님 잘 내려주십시오. 내릴 수 있을까요? 저쪽으로 우리가 안녕하세요. 예, 안진걸 TV에서 예, 우리 지금 여천역에서 내려서 평디 PD님이 아주 힘들게 차 안에서 여수 기본사의 창립 세미나 그곳까지 지금 홍보를 하고 왔습니다. 자, 여수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셔야 돼요. 여기 네. 주셔야. 자, 시민 여러분 지금 안진걸 TV로 수백 명이 보고 계시는데 여수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찾아온 조계원 부대변인께서 여기 계십니다. 경기도 이재명 대표님이 경기도 지사 시절에 정책수석을 하셨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민주당 부대변인 그 다음에 여수 기본사의 대표도 맡고 계시는 거죠? 기본사요. 예, 이번 주 토요일 날 창립 세미나도 하고요. 네. 예, 좋습니다. 네. 그 전에는 또 어디서 일하셨어요? 간단히 본인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1인시도 하면서요. 안정적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삼각대랑 세우고. 아, 삼각대를 세우고? 네. 예, 삼각대를 좀 삼각대를 세우는 동안 제가 예. 예, 여기서 같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일단 연설 좀 하는 거 좀 들어보시죠. 아, 연설하는 거? 네. 연설은 나가나요? 예. 시민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는 저 멀리 서울에서 이거를 잡아야 돼요. 누구 잡아달라요? 이것만 잡아주시겠어요? 아, 예. 손은 안 건드리고 최대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삼각대 설치를 위해서. 와, 평일 저녁인데 많이들 모여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쪽에도 많이 계시는데요, 부대변인. 예, 막 손 흔들어 주시고. 예.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조기현 부대변인 응원하러 왔습니다. 아유. 예, 촛불 집회도 오시고 여수 촛불 행동. 아, 지금 이 선생님들께서 여수 촛불 행동도 하시고 여수 또 기본사 연구소도 하시고 예. 저기서는 핵폐수 반대 그리고 김건희 고속도로 규탄 서명운동 나고 참 보기 좋습니다. 이걸 매일처럼 하신다면서요. 주말에도 하시는 거예요? 아, 주말에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주말에 주말은 쉬어야죠. 주말 오후에는 이제 아 집회하시잖아요. 예. 서명운동을 하는데 예. 예. 요새는 주말에 일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이쪽으로 오세요. 예. 자 그러면 조기현 부대변님은 방송을 좀 여러분들께서도 티켓팅도 하셔도 되고 아 서명하는 거 한 번만 보여줘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아 좋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서명 감사합니다. 국민에게는 핵폐수, 김건희에게는 고속도로 특혜,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은 규명을 못하게 막고 있는 윤석열 정권 진짜 하루빨리 몰아내야 됩니다. 이번에 못 몰아내면 우리 국민들이 엄청 불행하죠. 도저히 못 몰아내면 총선 때 몰아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여수 시민 만세. 예. 아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자 이쪽으로 올까요? 예. 어 그렇죠. 활동을 해야 되니까. 자. 시민 여러분에게 피켓팅을 하십시오. 자, 여기가 네. 어디이고, 다시 한번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어디이며, 우리 조기현 부대변인, 저희는 알고 왔지만, 네. 며칠째 이걸 하고 있으며, 네. 또 누구인지, 네. 우리 안진걸 TV 애청자들이 지금 많이들 돌아서 보고 계시거든요. 네, 네. 여러분, 너무 생생하지 않습니까? 좀 이따 여수만 받아도 보여드릴게요. 빨리 주변에 있는 분들 더 들어오라 그러세요. 자, 부대변인께 마이크를 제가 넘겨서 이야기를 찍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진걸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기원입니다. 이재명 대표님의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초대 정책수석으로 함께 일을 했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이제 이 현장은 부영 3단지 사거리입니다. 여수시 예. 부영 3단지 사거리. 예, 이게 저는 이제 아침에는 아침 출근길 1인 시위는 이제 제 나름대로는 민심의 교차로라고 하는 쌍공 사거리에서 아침 출근길 1인 시도 하고 예. 저녁 퇴근길 1인 시도 하고 와. 아침에는 2시간. 그다음 저녁에도 이제 5시부터 7시까지 하고요. 저녁에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네. 함께 서명운동까지 예, 함께 하시는 분들과 함께 네. 서명운동도 네. 병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은 우리 여수 촛불행동 의원들도 예, 계실 거고 예, 또 민주당 예, 여수 예, 지역위원회 예, 당원들도 계실 예, 거고 그렇습니다. 자원 최고원 조기현 부대변인 네. 지지자들이나 응원단도 계실 거고 그렇습니다. 참 예. 보기 좋습니다. 예, 예. 이게 혼자서 하는 1인 시위도 보기 좋지만 예. 헌신적이지만 예. 본인은 1인시라고 주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도와주면 보기가 더 좋잖아요. 예, 혼자서 하면 좀 외롭겠죠. 예, 외롭긴 예, 하죠. 예, 예. 근데 처음에는 이제 혼자 시작을 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예, 처음에는 이제 못 알아 저러고 있지.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생뚱맞게 여겼던 분들도 계신데 제가 올해 그 설날 네. 설부터 이제 그 올 설날부터 예 지금까지 계속 이제 쌍봉 사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데 거의 300일 예 이제 300일 넘었나요? 아마 300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2월달 1월 말인가 1월 1월 21일경부터 아, 그때부터 이제 피켓을 들고 쌍봉 사거리에서 네, 시작을 했고요. 넘었으니까 예. 예. 오늘이 300일 넘었네요. 아 그러게 예. 대단하십니다. 예 그렇게 됐는데요. 예. 이제는 시민들이 저 조계원이 그 진심으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는구나. 그리고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아서는 길에 네. 전심 전력으로 뛰고 있구나. 네. 이러한 진정성과 뚝심을 예, 믿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시민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알아보시고요. 저를 보시면은 정말 격려도 많이 해주십니다. 네. 예. 민주당이 바로 이렇게 혁신하고 발로 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1야당이 살찐 기득권 세력처럼 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 눈치나 보고 있거나 예. 무슨 역풍 타령이나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예. 지금 날마다 나라와 국민이
죽어가고 망해가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가계 부채가 지금 1900조, 네. 자영업자 부채가 1000조를 돌파하고, 네. GDP 대비 가계 부채 규모가 100%를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네, 네. 최근 통계 보니까, 네. 다중 채무자, 금융기관 세 곳 이상의 돈을 빌린 우리 일반 국민들이, 네. 450만이 넘어섰고요. 네. 자영업자는 18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네. 평균 부채는 우리 국민들이, 네. 2천만 명의 국민들이, 네. 집집마다 1억 정도 빚 있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월급은 안 올랐는데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에, 네. 거기에 이자까지 계속 뛰어가지고, 네. 돈 벌어봐야 다 이자 내느라고 정신이 없는 이런 상황인데, 네. 또 영국 가가지고 무슨 예포 쌌다고 막 즐기고, 네. 막 구경하고 히덕거리 다니던데 순방이 민생이란 희대의 망언까지 하면서 해외 순방이, 네. 아니라요 해외 나들이를 간 거죠. 그렇죠. 해외 혈세 낭비. 혈세, 윤석열, 네. 김건희의 해외 여행을, 네. 이미 올해 작년에 배정한 예산을 다 쓰고 1.5배를 더 쓰고 있어요. 그것은 계획이 없다는, 계획이 없는 순방을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작년에 순방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1.5배를 더 쓴다는 것은, 네. 계획이 없는 순방이 계속 추가해서, 네. 대한민국 오면 국민들부터 비판받고 규탄받고 야당에 안 만나냐 지적받으니까 언론인들이 질문하니까 그게 싫어서, 네. 외국에서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외국 정상들이 어쨌든 오면 만나줘야 되고 환대 내줘야 되는 거니까, 네. 그걸 즐기고 있는 거. 저쪽에 있는 분들이 또 이렇게 많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서울에서 왔습니다. 안진걸 TV라고 들어봤나 모르겠습니다. 예. 서울에서 왔어요. 안진걸 TV라고. 예. 혹시 서명운동, 서명도 가능 한번 해주시고요. 예. 후쿠시마 핵폐수는 막아야죠, 여러분. 촬영은 안 할게요, 여러분. 와서 서명 한번. 촬영 안 할게요. 서명만 해주세요. 뛰어난 민주시민, 여수시민 여러분. 오, 서명하십니다. 화이팅. 촬영을 안 하는 거로 학생분들이 부담스러워 할 수 있으니까. 예. 잠시. 이렇게, 네. 해외 나들이에는 수십억의 혈세를 낭비하고, 네. 뚜렷한 수백억. 예, 예, 수백억. 예, 그렇죠. 수백억. 예, 한번 나갈 때마다, 네. 수십억씩, 그렇죠, 그렇죠.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민생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질 수 있는 R&D 예산도 삭감하고, 네. 그러면서 오히려, 예, 그 검찰이나 이런 경찰의 특수활동, 특활비는 늘리고, 예, 네. 업무 추진비도 늘리고. 이게 도대체가 제정신을 가진 정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정말 정신 빠진 정권이고 나라 망치는 정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출이 어려울 때 내수 활성화하려면 지역화폐 같은 거 더 늘려야 되고, 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같은 것도 지원 팍팍 해주고, 네. 그다음에 어제 이재명 대표가 했던 청년 교통 패스 3만 원, 네. 그다음에 이제 이계호 위원장이 국민은 5만 원 그러는데 저는 청년은 3만 원, 국민은 4만 원으로, 네.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하자. 그러면 대중교통비를 아끼는 만큼 소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뭐 야당이 제안하는 거 민생 추경, 그다음에 교통 대중교통비 지원, 네. 이런 거 안 하는 겁니다. 네. 뭐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3대 업종에 이분들이 안 계시면 경제가 망하잖아요. 예, 예. 그분들을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예산 전액 깎아버렸고요. 예, 예. 각 지역 여러분 교육청마다 초중고 그 얼마나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까? 근데 교육청마다 예산이 뭐 광역 단위로 1조 이상이 깎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희영 교육감님도 울면서 전화를 했더라고. 안진걸, 네. 소장 도와줘야 된다. 큰일 났다고. 네. 전남 교육감도 아마 김대중 교육감 이름이, 전남 교육감 이름 또 여러분 DJ 대통령 이름 같은 김대중 교육감인데, 네. 지난주에 한번 봤는데. 김대중, 네. 교육감님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학생 기본소득을, 네. 그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 예산조차도 완전히 삭감을 당해가지고, 네.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많은 분들이 이재명 지사 대표님이 경기도 지사로 정책수석은, 네. 했고 지금 민주당 부대변인, 그 다음에, 네. 여수 촛불행동에서, 네. 촛불제 적극 참여하는 건 아닌데 그 전에는 또 뭘 하셨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삶의 궤적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왜냐하면, 네. 결국 사람이란 건, 네. 그분이 살아온 삶에 대한 어떤 이력을 보고 들음으로써 더 매력을 가지게 되잖아요. 예, 예, 예. 예, 저는 이제 그 젊은 시절에는, 젊은 날에는 이제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서, 네. 이 나라의 좀 민주화를 위해서 일을 했었고요. 예. 예. 전두환 정권 때는 이제 소위 강제징집, 예. 마지막 강제징집인데 마지막 강제징집 세를 다녀왔기도 합니다. 감옥도 갔다 오셨겠네요, 그러면요.
아 군대 군대에서 예 남한산성 되기도 하고 감옥 대신 강제징집을 당해버린 거군요. 네, 감옥 수배 생활도 하고 뭐 수배 생활과 강제징집을 당하고 네예 네, 그렇게 좀 살아왔고요. 또 대학을 졸업하고서는 또 생활인으로서 열심히 좀 살아보려고 했고요. 회사원 예 네, 회사 이제 기자 생활을 네, 컴퓨터 이제 컴퓨터에 제가 빠져들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컴퓨터 책도 한 지금까지 한 13권을 썼는데 우와 그러니까 네. 제가 뭐 여쭤보는 거예요. 네, 누구나 그 네. 삶에 아름답거나 집중하는 네. 능력이 있거나 네. 뭔가 실적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런 게 이제 상대적으로 부족한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아 컴퓨터 공부를 해서 책을 13권이나 네. 와 네. 너무 갑자기 더 신뢰와 애정이 더 움트는데요? 네. 싹 트는데요? 네 일단 삶의 풍파를 여러 이제 곡절을 많이 겪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그 학생운동 그 성대 총학생회장 선배의 권유로 다시 이 정치권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국회 보좌관으로서 이제 활동을 2005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 뒤로 이제 아니 정말 두루두루 거쳤네요. 네, 네, 학생운동도 하고 강제징입당하고 네. 생활인으로서 네. 회사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책도 내고 네. 그러다 국회 보좌관 네. 하다가 성남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언제 만난 거예요? 이재명 대표님은요. 네, 제가 사실은 그 2007년부터 네. 아 2006년부터군요. 그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 문국현 대표님. 아, 창정당 예. 옛날에 예. 유한킴벌리 예. 문국현 대표님이 예. 한때 돌풍을 불러일으켰었죠. 예. 그 제가 문국현 대표님과 거의 한 10년을 같이 보냈습니다. 예. 그 창조한국당의 마지막 문을 닫은 사람도 제가 사무총장으로서 제가 문을 닫았고요. 네, 좀 가슴 아프게도 그렇죠. 예,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요. 문국현 대표님부터 나중에 네, 네. 저기 공성경 대표님까지 다 해서 정리를 같이 했네요. 네, 제가 네. 정리했습니다. 네. 사무총장이었기 때문에 잘하셨어요. 네, 네. 발전할 수 없는 조건이면 빨리 정리는 해야죠. 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제 2016년경에 네. 이제 우리 문국현 대표님께서 아무리 봐도 본인이 다시 정치할 수는 정치할 일은 없으실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원하는 길이 아직도 정치의 뜻을 두고 있으면은 그 길을 가보라. 예. 그래서 2016년에 이제 이재명 대표님이 성남시장이면서 예.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 경선에 민주당 경선에 그렇죠. 2017, 16년, 16년 예. 17년에 나오신 거죠. 그렇죠. 예. 촛불 시민혁명 즈음에 예. 그때 이제 결합을 한 거군요. 이제 합류를 했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예, 예,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합류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와 쭉 함께 활동을 했고 가장 가까이서 이제 이재명 대표님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과 또 그 경험들을 공유하고 많이 배웠죠. 예,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요. 항상 그 시민을 중심에 두고 예. 그리고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시민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은 자고 우면하지 않고 시행시키고 예. 공무원들이 혹시라도 두려워하면은 방침 결제 내려서 본인이 법적인 책임까지 다 감수할 테니까 야. 우리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라. 예. 예. 그렇게 해서 일을 잘하면은 그 성과에 따라서 인사고과에도 반영하겠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약속을 지켜내니까 오. 예.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예. 남경필 지사 때 경기도 공무원하고 예. 이재명 지사 때 경기대 공무원이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공무원인데 그 리더십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전혀 다른 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예. 하위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재명 대표님은 온갖 그때 당시도 사법적인 고난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경기도가 항상 매번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공약 이행률 이게 공약 이행률 예, 95% 국민 지지율 예. 예. 압도적이었죠. 압도적이었잖아요. 예, 예. 그렇게 그러니까 예. 오늘 이거 수출로 하나 나가겠는데요. 조계현 전 경기도 정책수석 이번 이재명 대표 예, 예. 정말 압도적이고 예. 정말 유능하고 실용적인 예. 정책가였다, 행정가였다. 제가 보면은 예. 거의 천재성이 있는데요. 아. 예, 제가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에 선거 때 일정을 총괄하는데 일정 총괄하면서 이제 일정이 단순하게 일정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매번 장소가 달라지고 거기에 따른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경기도지사 선거 때 그런 일정 자료는 하루에 거의 뭐 60에서 100여 페이지입니다. 네. 근데 그걸 그 전날 갖다 드리면 안 읽어요. 네.
그 다음날 출근할 때 살짝 훑어보시는데, 네. 어떻게 보시냐면은, 보이십니까, 손? 예. 네. 이렇게 봐요. 한 장 한 장 넘기는 게, 네. 그 많은 결들이 있는데. 근데, 저희 메시지 팀들이 다 작성을 했으니까 제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내용들을 전부 핵심들을 기억하고, 정책 핵심들 싹 다, 네. 아, 요약해서 네. 다 입력을 해놓는군요, 예. 네. 네. 그게, 한꺼번에 읽는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는 줄로 읽지 않습니다. 통독. 네, 잘하시죠. 네, 합독, 통독. 네, 정말 대단하신, 예. 네. 그러니까 아~ 그 많은 일들을 처리해도 빈틈없이 네.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엄청난. 예. 지난번에는 안진걸TV, 임센TV에 네. 강현 삼총장이 본 네. 이재명 대표 해가지고 아, 네. 그 쇼츠만 70만이 넘게 봤어요. 아, 그랬어요? 왜 자꾸 시계를 보는가? 네. 1분 1초도 늦지 않기 위해요. 네. 또는 먼저 와가지고 공무원들을 불필요하게 먼저 와서 기다리게 하지 않기 위하여 네, 늦게 그건... 가서 또 기다리지 않기 위하여 네. 딱 정확하게 정시에 도착해서 네. 누구도 먼저 오지도 않게 뒤늦게 와서 기다리지도 않게 네.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의 시간을 절대 낭비하지 않는다. 또 관련자들의 허식에 오히려 가식과 허식에 질색하는 분입니다. 예.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소위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저 윤석열 검찰 정권이 올가매고 있는 게 이제 대북 뭐 송금을 네. 뭐 당시 이화영 경기 평화부지사가 보고를 했느니 마느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곁에서 본 이재명 대표는 모든 사안 사업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먼저 거치지 않은 것은 네. 보고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선거에 워낙 본인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부터 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게 먼저 네? 검토되고 법적인 문제 선거법상의 문제가 없는 한 없다는 게 확인되지 않는 한 하지를 않고 보고도 받지 않았습니다. 예. 만약 그렇게 보고를 했다면은 욕을 바가지로 먹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화영 부지사님은 처음부터 우리 성남에서부터 같이 결합했던 것도 아니고 경기도 지사 선거 후에 이제 그 부지사로 결합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측근에 있는 참모들보다 더 지사님을 어려워하셨어요. 예, 예. 그런 분이 그렇게 불법적인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 완전히 이건 헛소리입니다. 예.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더 이상 나올 게 없으니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측근, 가장 지근거리 참모, 경기도청 아예 정책수까지 했던 분이 이재명 대표의 결백을 증언해주고 확신해주니 많은 분들이 원래 믿고 있었지만 더더욱 확신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님도 평화 남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 기업인들과 교류하는 과정이고 예. 북한 또는 중국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예. 지금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과정에서 모르겠습니다. 일부 예. 실수가 있었는지도 아니, 하지만 그게 이렇게 구속까지 되고 그다음에 무슨 이화영 지사가 뭐 마녀가 되는 것처럼 예. 매일처럼 한동훈이한테 예. 뭐 깡패 앞잡이라는 식으로 모욕당할 예. 일은 아니죠. 그분도 정말 열심히 살아온 분인데요. 그런데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저 교활한 새치어로 예. 헌법과 법치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그 새치 예. 새치어로 강한자 새치어로 망한다. 예. 이미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비호감이 그게 나라고 있습니다. 예. 공무원의 중립성은 완전히 뭐 위반하고 있고요. 피의 뭔가 피의 사실 공표를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서 남발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민주당이 저런 한동훈 장관을 아직도 그만히 두고 있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저 지금 피켓을 예, 오늘 피켓이 좋습니다. 한동훈 탄핵을 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거 한번 좀만 들어주십시오. 예. 아, 제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피켓을 봤는데 여러분 오늘 피켓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우리가 가장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게 바보가 됐어요. 피켓 천재예요. 저보고 피켓 천재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조기현 부대변인이 피켓 천재입니다. 보세요. 해양뚝 690 100배수 해양뚝이 반대 검찰 독재 아웃 윤석열 김건희 윤석열 검사 독재, 검찰이 아웃. 제일 우리 국민이 요즘 열받아하는 한동훈 탄핵 오케이, 한동훈 아웃. 그리고 이제 본인도 이렇게 알리는. 그리고 옆에서 이제 들고 계신 것도 보면 제일 우리 국민이 요즘 열받아하는 고속도로 국정농단. 그 다음에 민주파괴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도. 예, 역시 고속도로 국정농단이 시민들이 제일 분노하고 있는 건 홍범도 장군! 홍범도 장군 괴롭힌 놈들 가만두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오죽하면 이준석 전 대표도 지금 윤석열의 혁신의 전제는 홍범도 장군을 괴롭히지 마라. 그리고 최상병의 우란 죽음 수사를 방해하지 마라. 서울 양평 고속도로라든지 잘못에 대해서
대통령이 인정해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절대 인정 안 하겠죠. 근데 자 벌써 300일이 넘게 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번 촛불집에서 빠짐없이 올라오시던데 이번 주 토요일은 또 여수 기본사회연구소 창립 세미나도 하고 토크쇼, 용혜인 기본수당 대표도 오시고 강남은 교수님도 오시고 강현청장 오시던데 원래 저도 와야 되는데 정말 제가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고 못 오는 큰 실례를 범했는데 그래서 오늘 너무 죄송해서 왔는데요. 그 기본사회라는 게 경제민주화나 노동존중 복지국가보다 조금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있습니다. 기본사회를 좀 압축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신다면요. 그리고 여수 기본사회연구소는 뭘 할 것인지. 사실 대한민국의 복지의 기틀을 마련한 분은 바로 고 김대중 대통령님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어서 인간의 최소한의 삶을 지키는 복지제도를 마련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이제 23년이 지난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때보다 많이 성장했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성장을 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 대한민국 국민의 이제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는 시대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 시대는 바로 이제 기본 사회가 이제 그렇게 대표되는데요. 저는 이제 기본 사회는 이제 기본 소득, 그다음에 이제 기본 주택, 기본 금융, 기본 에너지, 기본 통신, 기본 교육 등 우리가 인간의 기본권, 기본적 삶을 존중하고 보장할 수 있는 사회, 그러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행복 추구권이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기본 사회가 바로 행복이 추구권이 가장 잘 실현되는 사회라 생각하고요. 저기 지금 저 멀리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번 보입니다. 기본 사회 더불어 행복한 대동 세상. 예, 좋습니다. 기본 사회 더불어 행복한 대동 세상 현수막 보입니다. 한마디로 기본 사회는 더불어 행복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스웨덴이나 핀란드의 복지 국가 모델이 있었잖아요. 그 모델이 여전히 저는 매력적이 유효한데요. 뭐 대학까지 무상 교육, 그다음에 교육, 주거, 의료, 무상 의료, 무상 교육. 게다가 주거는 자기 집을 가지거나 아니면 따뜻한 사회주택, 공공주택에서 쫓겨나게 살게 해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건데 그걸 기본으로 하되 거기에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또 누구나 기본금융 최소한 예를 들면 돈이 필요할 때 사채라든지 고리에 시달리지 않고 이재명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나 지자체에서 거의 뭐 1-2%대의 저금리로 빌려줘서 그걸로 사회생활이나 또는 뭐 직장 뭐 창업을 한다거나 그래서 돈 빌리는 문제로 창업이든 사회생활이든 뭔가 본인이 필요한 돈이 있을 때 고금리에 시달리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복지국가에다가 기본소득 개념 그 다음에 기본금융 개념 이런 게 몇 가지가 가미됨으로써 훨씬 21세기 맞는 창조적인 한국형 복지국가 시스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물론 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요, 제가. 그 복지의 직접적인 수혜자뿐만 아니라 그 일반 시민들, 그리고 사용업자들까지 만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본소득을 얘기할 때는 꼭 지역화폐를 같이 얘기합니다. 경기도 이제 성남에서부터 청년 기본소득을 시행했고 경기도에서도 청년 기본소득을 시행했는데 직접적인 대상은 청년의 꿈과 열정을 응원하는 청년이 대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들에게 그냥 현금으로 주지 않고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니까 이 돈을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있는 가게에서 쓸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서민들의 경제가 좋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서민들도 함께 좋아하는 복지가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지역형 기본소득이고 한국에 맞는 아니면 이게 세계적으로 사실 통용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 모델은 세계적으로도 통용될 수 있는 복지 모델이다. 기본사회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가 함께 가는 모델. 쌍끌이죠. 잠깐만요. 우리 학생들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에서 내려온 안진걸TV라고 해요. 들어봤어요? 안진걸TV. 매불쇼 알아요? 매불쇼? 아니요.
아, 그러면 안진걸 TV는요? 네? 안진걸 TV. 인스타에서 조금 봤던, 네? 인스타에서 봤던 것 같아요. 안진, 아, 인스타에도 제가 올려요. 맞아요. 안진걸 보셨군요. 중학생들이에요? 네. 반가워요. 여수 밤바다는 너무 좋은 곳이죠. 여수는. 네, 너무 좋아요. 어느 곳, 어느 중학교예요? 저희 3일 중학교. 3일 중학교 화이팅! 몇 학년들이에요? 네, 1학년. 1학년? 네. 아,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더 훌륭한 민주시민이 되자고요, 여러분. 네, 좋아요. 안진걸 TV 지금 생방송하고 있어요. 좀 이따 가서 안진걸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나쁜 짓 하는 거 우리 시민들이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쵸? 네. 엄마, 아빠도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네. 그래요, 여러분, 안녕. 안녕. 예, 조계원 아저씨도 기억해 주세요. 이번 아저씨 알죠? 내년 총선 때 나오실 것 같아요. 네. 저런 분이 국회의원이 되면 여수가 대한민국 훨씬 더 발전할 것 같아요. 맞죠? 네. 역시 너무 똑똑하고 멋진 분들 여수 3.1중학교 화이팅! 만세! 여수 3.1중학교 만세! 여수의 중학생들을 보라! 누가 조국의 미래를 묶었던 여수의 저청년 중학생들을 보라! 여수의 미래는, 우리 조국의 미래는 너무나 밝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기현 선생님? 네, 맞습니다. 예, 예. 우리 여수는 이순신 장군과 함께 나라를 구하고, 예, 우리 소중한 우리 바다를 지켜낸, 예,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오. 예, 우리 여수 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은 그만큼 높다 할 것입니다. 예. 야, 아니, 제가 수없이 많은 학생을 만났는데, 짧지만 우리 여수 중학생들 너무 멋있고 쾌활했어요. 그리고 생각이, 네, 깊어 보였고, 네, 인스타그램에서 안진걸을 봤대요. 안진걸 TV. 제가 방금도, 네, 안진걸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갔거든요. 김건희, 최은수, 김건희가 잔고 조작의 주범이다. 네. 수사조차 기소조차 받지 않았다는 증거를 올려놨거든요. 네.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서 폭로했던 거, 민생경제문서에서. 네. 그리고 오늘 아침 뉴스공장 그저께 이정섭 정치검사의 차남댁이 나온 거. 오늘 아침에 민생경제수가 잔고 조작의 주범은 김건희다, 최순순이 아니다, 폭로한 거 많이들 봐주시고요. 이제 서서히 마무리해야 되는데, 예, 기본사회, 여수 기본사회 출범식, 예, 세미나, 예, 언제 어디서 하는지 다시 한번 안내 부탁드립니다. 예, 다가오는 11월 25일 오후 3시부터 전라남도 학생교육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12월 2일 날은 여수 촛불문화제가, 예,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 우리 송년 이제 마지막, 예, 집중 촛불문화제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저는 이제 그 행사에 또 진행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예. 지금 이제, 네, 이번 주 토요일, 이번, 네, 주 토요일이잖아요, 벌써. 네. 네. 오늘 목요일이니까 금, 토, 네, 오, 이틀 후네요. 그렇습니다. 이틀 후에, 네, 용인 대표님, 강남 교수님, 강희원 삼촌님, 조기현 부대님이 참여하는, 예, 여수 기본사회 창립 세미나 겸 기본사회, 예, 예, 토크쇼, 예,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혹시 유튜브 중계도 되나요? 못 오신 분들. 예, 유튜브 남해안 TV하고요. 예. 남해안신문 TV하고, 예, 그 다음에 정치타파 TV에서. 아, 정치타파 TV, 예, 유명하죠. 예, 예, 전체, 예, 생중계할 예정이고요. 아, 좋습니다. 예, 하나 더 광고하자면은, 예, 다가오는 12월 10일 날, 예, 전라남도 학생교육문화회관 동일한 장소에서, 예, 출판 기념회도, 아, 가지려고 합니다. 아니, 정말 여수와 민주당이, 네, 희망이 느껴지네요. 네. 다선 의원들, 예, 뭐 친문 다선 의원들, 586 다선 의원들, 예, 뒤에서 이재명 대표, 예, 체포동의안 가결이나 하고 비겁에 숨어있는 자들, 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에 맞서서 투쟁도 하지 않는 자들, 네, 심지어 집회도 제대로 안 나오는 자들이 지금 민주당에도 꽤 많이 현역 의원으로 있는데, 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정권이 이렇게 뺏긴 거에 대한 책임도 있고, 네, 국민의 석고대죄하고 우리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에 맞서 싸워야죠. 네. 그리고 지를 잡으려면은, 제대로 집을 잡으려면 살찐 고양이가 돼서는 안 되죠. 아,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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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후배들에게, 신진 세력에게 이제 더 정치를 유전자 정권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정말 기본사회와 복지국가를 해서 정책을 실용적이면서도 실력 있는 정책을 유감없이 만들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됩니다. 지금 시대적 과제는 뭡니까, 여러분?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거나 퇴진시키는 것이고, 동시에 이 불평등, 민생고, 양극화, 저출생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부채, 고공공요금까지요. 네. 그런 면에서, 네, 바로 가장 적임자가
조계원 부대변인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서울에서 4시간 기차를 타고 여기 내려온 거죠. 4시간 기차에 15분 너무 힘들게 차를 탔는데 차 안에서 방송까지 했어요. 아까 그 대형 연수막 보여주려고 그러다가 막 형님 저 피디님하고 제가 막 엉키고 막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예예예 예, 다시 장소 시간. 예. 그리고 어느 유튜브 정치 타파 TV 아시죠, 여러분? 아주 유명합니다. 예. 남해안 신문 TV 정치 타파 TV가 이번 주 토요일 3시에 여수 기본사 연구소 창립 세미나 용해인 강남은 강의원 조계원 사실 원래 저도 왔어야 되는데 나중에 그 세미나 올려놓으면 안진걸 TV에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학습 자료로. 예. 예. 원래 제가 갔어야 되는 토론인데 못 갔다고 하면서 예.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십시오. 예, 전라남도 학생 교육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11월 25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광고하지만은 12월 2일 촛불 문화제에 많은 여수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시간 장소는요? 예, 촛불 문화제는 여수 시청 앞 예. 도로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4시죠? 예, 거기는 이제 4시부터 진행될. 다음 주 토요일이네요. 예, 다음 주 토요일이고. 예. 그다음 주 예. 토요일인 12월 10일에는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사회를 보시는. 아, 올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일이 너무 많아요. 약속하셨는데요. 예, 우리 안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왔습니다. 예, 12월 10일 날 예, 출판 조계원의 출판 기념회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많이 예.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2월 10일 3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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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원 출판 기념회 책 제목은 뭔가요? 예. 민심의 교차로 쌍봉 사거리로 출근합니다. 와 멋있네. 여기가 쌍봉 사거리잖아요. 아니요, 여기는 이제 부영 3단지. 아, 부영 3단지 사거리고. 아까 오셨을 거 지나 오셨을 텐데. 네, 거기가 쌍봉 사거리고. 도로폭이 더 크고. 아, 여천역이 있는데. 100만 예. 명이 와. 인구가 있는. 예. 예. 정말 좋습니다. 예. 그 출마 예정도 있다는 거 들었는데 원래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온 건 아니지만 예. 여수가 지역과 투기잖아요. 예. 어느 지역으로 출마하시나요? 여수 을 지역으로 이제 아, 출마를 예, 지금 계획 갖고 있습니다. 예. 여수 을입니다, 여러분. 예. 여수 시민들 예. 또 가불 문제 시달리는 을들을 위한 예. 조계원 우리 전 경기도 정책수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에서 내려온 안진걸 TV라고 합니다. 여수 시민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조계원 민주당 부대변인이라고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아, 이제 시간이 꽤 지나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네. 원래는 몇 시부터 몇 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5시부터 7시까지. 오, 지금 7시 지나버렸죠? 예, 지난 거. 아, 오늘은 지금 한참 지난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안진걸 TV에요, 여러분. 나중에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서울에서 나름 유명한 TV에요. 매불쇼 알아요, 매불쇼? 뉴스 공장. 아, 매불쇼하고 뉴스 공장하고 안진걸 TV 세 개만 보면 아주 저기 상식이 넘치는 사람 될 수 있는데. 아, 확실히. 네. 그런 문제실 느껴요. 10대, 20대, 30대들은 네, 네. 그 유명한 매불쇼나 뉴스 공장도 모르는 분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네. 10대, 20대, 30대 소통하는 노력을 더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뭐 매불쇼나 뉴스 공장 안진걸 TV 나오면 네. 된다 생각은 아니더라고요. 네. 물어보면 10대, 20대, 30대들은 페이스북도 안 하고 잘. 네. 인스타는 좀 하는데 뉴스 공장 매불쇼를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유명하고 몇백만 봐도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진짜 여러분 과제입니다. 우리 정치적 10대, 20대, 30대들하고 네. 범진보 세력이 진짜 제대로 소통하기는 네. 플랫폼을 뭘 만들든지 뭔가를 기획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저도 그 돌아다녀 보면은 우리 청년 세대가 너무 지금 이제 우리 정치가 잘 못한 바람에 네. 네,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또 어떻게 보면은 증오 이런 것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예. 증오는 저 윤석열 정권이 더욱더 부추기고, 예, 부추기고 있는데 깐족깐족 예, 한동훈이랑 예, 아주 그냥 정말로 예. 심각합니다. 우리 한동훈 그 장관의 그 교활한 세치어로 예. 얼마나 국민을 우롱하고 농락하고 있습니까? 예, 김건희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수사조차도 예? 하지 않으면서 예. 같이 예? 공정하게 수사한 양 거짓을 혀를 내두르고 있고 그런 예? 자기들이 언론을 이제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저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결코 진실을 예. 다 알고 있습니다. 5천만 국민의 그 입과 5천만 예. 아니 이렇게 우리 귀로 모든 진실을 다 듣고 있고 그 입과 귀가 이 국민적인 그 교감을 이룰 때 저는 윤석열 정권은 조만간에 네. 그 권좌에서 내려오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신성한 국민주권의 네. 대변자, 대표자가
대통령일 텐데 그리고 국민의 신분권이 국무위원 장관일 텐데 이 자들이 아주 민주주의와 민생과 경제와 국민주권을 모두 파괴하면서 매일처럼 국민을 우롱하고 조롱하고 야당을 음해하고 가짜뉴스 퍼뜨리는 놈들인데 가만두선 안 되죠. 한동훈이한테 이소영 의원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왜 수사 안 하냐 이렇게 비리가 많으니까 아주 그냥 교활한 미소와 건방진 천하 최악의 시금망인 태도를 지면서 지금 저한테 구체적 사건을 물어보셨습니까? 의원님이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면 안 되죠. 제가 이미 여러분 입장을 밝혔는데요. 의원님 모르시는 것 같네요 하면서 그 본회의장에서 그러니까. 야당 의원을 거기서 조롱을 주고 조롱을 하고 면박을 줍니다. 이소영 의원이 예의 바르게 물어봤거든요. 아주 네. 예의 바르게 네. 쭉 설명하면서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한동훈 장관은 수사에 나설 의향이 없으시냐 물어보니까 네. 누가 없이 몸을 막 윤석열 도리도리 하면서 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의원님은 지금 저한테 구체적인 사건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지가 맨날 이재명 대표나 송영길 전 대표님 그 다음에 야당의 사건은 뭐 부스럭 소리가 났다는 둥 뭐 당군인의 최악의 무슨 사건이라는 얼마나 구체적이고 네. 가짜뉴스를 마구 구체적으로 네. 함부로 퍼뜨렸습니까? 네. 우리 안진걸 TV에서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네. 큰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정부 인수위가 등장하고 단 5일 만에 예 네, 맞습니다. 10수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네. 양평 고속도로를 딱 5일 만입니다. 딱 5일 만에 네. 세상에 네? 김건희 고속도로로 조작하는 국정농단 쇼를 펼친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게 맞습니다. 이 자기 가족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데는 정말 물불 가리지 않는 예. 예, 폭주 정권인 것 같습니다. 예. 와, 계속 듣고 한 밤을 셀 수도 있는데 예.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러분 여수 시민 여러분 이쪽으로 다 모여주실래요? 같이 우리 촛불 안진걸 TV로 또 많은 시민들 보고 있으니까 조기원 후보 옆으로 좀 오실 수 있으면 오십시오. 가시죠. 예, 같이 마무리하게요. 예. 구호 같이 외치면서 예, 예.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예, 같이 피켓 들고요. 아까 수십 명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식사하러 가신 분도 있을 텐데 사진도 찍고요. 예. 예. 아유, 너무 늦은 시간. 사진도 올리고 예. 유튜브도 올리고 같이 있습니다. 예. 자 한번 찍겠습니다. 예. 조기홍과 함께 여수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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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치로 새치혀로 흥한자! 새치어로 망한다. 한동훈을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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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마지막 되시겠습니다. 조기원 멋있다. 여수 정치 확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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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까지 정말 안진걸 TV 역사상 최장거리 출장을 왔습니다. 무려 4시간에 걸쳐서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또 15분에 걸쳐서 또 차를 타고 이곳 여수의 번화가인 부영 3단지 사거리에서 300일 넘게 1인 시와 서명운동 중인 조기원 민주당 부대변인님과 그리고 그 여수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지나가는 진짜 여수 청소년들이 네. 많이 응원해주고 환영해줘갖고 정말 네. 잘은 모르지만 저희들을 네. 굉장히 우호적이고 긍정적이고 따뜻하게 네. 지켜봐주시고 또 표현해주셨거든요. 네. 너무 고맙더라고요. 네. 확실히 여수 시민은 다릅니다. 여수 밤바다 네. 여수 시민 네. 이순신의 고향 우리 여수 정말 좋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이 올라가면 제가 나중에 재방송도 하겠지만 이렇게 멋있는 민주당의 정치인이 있다는 거 풀뿌리 촛불 행동가 있다는 거 너무 든든하지 않습니까? 조기원 민주당 부대변인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여수 우리 촛불 행동 회원 여러분 여수 시민 여러분들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안진걸 TV 여수 밤바다 부근 생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수 밤바다를 못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다음에 여수 밤바다는 한 번 더 와서 반드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디 PD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리 가면 예. 밤바다인데. 아, 좀 이따가 한번 갈 수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감기까지 걸려가지고 오늘 목도 막 갈라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기원 부대변인을 만나는 길 하나도 힘들지 않았고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안진걸 TV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널리 널리 홍보 전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지나가는 시민들 또 박수를 주세요.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안진걸 TV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진걸 TV입니다. 안진걸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진걸 TV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다들 우호적이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내일 금요일 정치본색 10시 50분부터 또 우리가 나가고요, 스픽스. 아, 눈부셔. 10시 50분부터 정치본색 스픽스 나가고요. 그리고 내일 저녁에 5시 50분에 임세은 TV, 안녕을 TV, 인사이트 TV 공동방송 열린민주당, 요즘 현수막 정치 광장전지 앞장서고 있는, 진짜 열린민주당 현수막 통쾌하잖아요. 열린민주당의 김상균 대표가 스튜디오에 직접 오십니다. 5시 50분에 많이들 봐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에서 저와 민생경 총수가 폭로한, 지난주에는 임세은 소장이 서울 양평고속도 관련된 새로운 사실을 폭로를 했고, 오늘은 잔고 조작의 주범, 고속도로 조작, 주가 조작 못지않게 심각한 잔고 조작의 주범이 최은순도 주범이지만 김건희가 진짜 주범이라는 놀라운 관계자의 진술서를 오늘 적극적으로 폭로하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 공장도 많이 봐주십시오. 정말 우리 땡디PD님 여수까지 와서 고생 많았습니다. 항상 땡디PD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안일TV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힘이 납니다. 아까 인스타에서 저희를 봤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방송 마칩니다. 또 만나요. 저기가 거북공원이래요. 거북공원. 아, 거북공원. 거북성공원. 네. 예, 그렇군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검찰 독재 다 놔줘. 안녕.